왕복 2차로 돌아옵니다. 제한 속도 60. 커브길. 커브길. 어, 이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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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런, 이런. 덤프, 덤프, 덤프. 와, 덤프 쓰러질 뻔했어. 와, 미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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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 다시. 커브길에서. 커브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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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브길. 커브길을 덤프 쓰러질 뻔했어요. 덤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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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프. 와. 근데, 아이, 저 차 번호판이 안 보인대요. 근데 그 도로는 CCTV가 참 많대요. 아, 이 블랙박스가 예전, 오래된 거라서 번호가 안 보인대요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저 제보하면. CCTV가 많으니까 저렇게 저 덤프 넘으면 숨 못해 될 뻔했어요. 저런 거는 차도 손내줘야 되겠죠. 이 도로에 CCTV가 많고 그리고 언제쯤 여기 지나갔으면 그 다음 CCTV 보면은 그게 잡힐 수도 있을 텐데. 덤프보다 앞에 간 차. 예. 그런데 이것을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제보했대요. 어떻게 결과 나왔을까요?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제보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. 제보하신 영상 중화선 침범으로 이해됩니다만 영상 중 그 피신고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히 보여지지 않네요. 네. 그래서 그 자체로서 번호판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린 처리 못함을 양해해 주세요. 라고 한답니다. 아이고, 저러다 누가 죽거나 크게 다쳐야만 그때 그래야 돼. 예. 아이고. CCTV 많으면 뭐합니까?